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 보시면 이제 구축하는 법 해가지고 1이라고 써있죠? 제가 총 5가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 적용을 해 나가신다면은 아마 정말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MJ 드마코 부의 추월차선 저자가 말하는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통제의 계명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죠. 통제의 계명. 통제의 계명은 이제 구축하고 소유하라라는 건데 사실 이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에서는 이 통제의 계명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한 정의는 사실 부의 추월차선이 나와 있습니다. 통제의 계명은 그럼 뭐냐? 내가 통제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있냐 없냐 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구에서 인간이 아닌 태평양의 물고기로 살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신이 여러분들께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상어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잔챙이로 살겠습니까? 상어예요, 잔챙이예요? 저는 상어, 당연히 상어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대부분이 잔챙이보다는 상어를 선택하실 겁니다. 실제로 MJ 드마코도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이 상어를 선택할 것이다. 왜? 잔챙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상어밤이 되죠. 내가 뭔가 주도권을 쥐고 그 필드, 그 산업에서 주도적인 산업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 하지, 뭐, 어설프게 뭐 꼽사리 끼는 그런 뭐 꼬리가 되고 싶진 아무도 안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상어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비즈니스에서는 풋내기 사업가들이 잔챙이의 가죽을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풋내기 사업가들, 이제 사업 초보들은 대부분 상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잔챙이를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의 계명을 위반하는, 즉, 잔챙이 비즈니스겠죠? 통제의 계명을 위반한 유형들을 제가 세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체 통제의 계명을 위반한 비즈니스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작은 가구를 만들어 월마트에 판매한다. 월마트가 유일한 고객인 거예요. 월마트가 판매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죠? 내 매출은 이제 60만 달러에서 0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조그만 가구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일한 납품처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마트인 거죠. 근데 이마트가 뭐 많이 팔아줘요. 그래서 뭐막 행복해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어느 날 이마트가 아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제 매출은 어떻게 되죠? 0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통제의 계명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통제의 계명 위반 유형 두 번째, 아마존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장을 이용하고 있다. 근데 느닷없이 아마존이 제휴를 단절한다. 망하게 된다. 그쵸? 내가 어떤 뭐 아마존 쇼핑몰, 우리나라 치면 뭐 G마켓 11번가 이런 사이트죠? 네이버 쇼핑 이런 거죠? 거기에서 내가 물건을 팔고 있어요. 거기서 많이 팔아가지고 파워셀러 뭐 이런 거 돼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잘 나와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아마존에서 제휴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럼 난 어떻게 되죠? 나는 망해버리는 거죠. 왜? 나는 그동안 아마존만 의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이유가 다 내가 주도권,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통제의 계명 위반 세 번째. 검색 엔진 최적화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지극히 평범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을 운영합니다. 트래픽과 매출은 대부분 구글에서 발생합니다. 구글이 알고리즘을 바꿔 방문자 수가 폭락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뭐 비슷한 상품을 팔아도 결국에는 누가 상위 노출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상위 노출 잡았어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매출이 잘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네이버 측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는 거죠. 상위 노출 알고리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서비스, 똑같은 가격에 팔고 있는데 갑자기 검색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상위 노출되던 내 상품들이 갑자기 저 끝에 5페이지, 6페이지, 10페이지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아무도 내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겠죠. 왜? 대부분 사람들은 1페이지나 2페이지를 쓱 보고 거기서 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에는 내 판매 매출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건 뭐죠? 내가 내 상품의 판매 경로를 어디에 의존했죠?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이버에서 갑자기 알고리즘 바꿔버리니까 내 매출이 폭락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통제권, 즉 주도권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른 기업에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여행길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히치하이킹이 뭐죠? 우리가 도로 쭉 타다 보면은 손 흔들어서 차 어떻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히치하이킹이죠. 여기서 이제 MJ 드마코가 말하는 히치하이킹은 여러분들의 사업이 타인이 소유하고 운행하는 시스템에 공생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G마켓에 내가 사업자라서 판매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것이다. 이런 히치하이킹은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내가 내 비즈니스가 쉽게 망하거나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왜? 내가 그 변화에 대해서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MJ 드마코는 이 통제의 개명에서 꼭 이야기하는 강령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다각화하라. 여러 가지 판매 경로를 만드는 거죠. 내 상품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만 팔지 말고 11번가에도 팔고 G마켓에서도 팔고 쿠팡에도 팔고 이런 다각화를 한다는 거죠. 실제 MJ 드마코도 자신의 책을 아마존에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 팔고 있다고 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SNS에도 올려서 팔고요. 이런 식으로 다각화를 시켜놓으면 리스크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의 개명에서 통제의 최종 요소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통제의 개명에서 통제권을 지기 위해서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브랜드라는 겁니다. 브랜드. 리스크를 감당하고 귀중한 시간을 들여 비즈니스를 구축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브랜드가 아닌 여러분들의 브랜드, 나만의 브랜드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가졌을 때, 독보적인 내 브랜드를 가졌을 때 나는 더 이상 판매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판매 경로들이 나에게 상품을 제발 납품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렇게 통제권과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사업을 하신다면은 이 브랜드에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주도권과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브랜드 하면은 가장 잘 뭐 브랜드를 키우는 회사가 어디죠? 코카콜라 얘기하죠. 펩시콜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좋아하죠. 뭐 배달음식 왔는데 펩시냐 코카콜라냐 이걸 따질 정도로 코카콜라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실제 이런 실험도 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를 블라인드 테스트 했는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맛이 좋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 점수가 좋게 나온 게 코카콜라가 아니라 펩시콜라였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브랜드를 노출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더 좋아하고 선호했느냐? 코카콜라를 더 선호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맛에서는 펩시콜라를 더 선호했는데 브랜드를 딱 공개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더 선호하더라. 이게 바로 브랜드 파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른 수많은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다른 뭐 유통업체 중에서 다 코카콜라라는 브랜드 앞에서 다 이제 뭔가 제발 우리 팔로에서 코카콜라 팔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브랜드를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우버 이런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죠.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소유하지 않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통제가 본질이다.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그래서 콘텐츠를 자신들이 만들지 않고요.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콘텐츠를 잘 유통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들이 통제권과 주도권을 쥐는 거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호텔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그 방을 그 노출시키고 설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통제권과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MJ 드마코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지휘할 것인가? 남의 지휘 아래 있을 것인가? 본질적으로는 내가 통제하고 내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도
항상 이 비즈니스 판에서 내가 주도권이 있는가 없는가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권 확실히 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그 비즈니스를 하셔야지, 남에게 의존하는 비즈니스를 하셨다가는 그 비즈니스가 언제 망가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MJ 드마커가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하는 법으로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바로 통제의 개명입니다. 통제, 주도권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